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네. 자, 이분께서는 하밀셀레나 월드포뮬로 알려진 기술 영업팀장님이세요. 자, 인사부터. 예.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하밀셀레나 영업사원 추창우 팀장입니다. 예. 네. 회사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저희 회사는 일회형 우레탄 폼 전문 제조기업 김해 진영에 위치한 주식회사 하밀셀레나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폼생 폼사. 네. 예, 일단 메인으로 이제 일회형 우레탄 폼을 전문적으로 생산, 뭐 판매, 출고하고 있고 이제 국내에서부터 이제 외국 수출까지 같이 뭐 수출하고 있습니다. 아, 일회형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일회형이 무슨 말인가요? 일회형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그 한 캔에다가 뭐 주제 경화제가 같이 들어가서 뭐 발포했을 때 바로 이제 폼관이나 뭐 일회용 아댑터로 사용해서 발포를 했을 때 바로 이제 폼이 뭐 발포하면서 경화되는 약간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폼할 때 이거 흔들어 쓰라는 게 예, 예, 맞습니다. 이게 잘 섞이게 해서 쓰라는 그런 맞습니다. 말인가요? 예. 아, 그러면은 월드폼에서 생산하는 제품군이 있잖아요. 예, 예. 그 제가 폼사로 갔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예. 그걸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일단 용도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일단 메인 충진용 제품으로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단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초록 색깔 월드폼. 이게 일반 범용 제품으로 가장 인테리어 뭐 약간 작업하실 때나 그리고 이제 전문가 분들도 좀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컨 브랜드로 약간 저가형 좋은 폼 제품까지 범용 제품으로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진용 제품으로 뭐 아파트 건설사나 이제 스펙으로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건설 현장에 좀 많이 쓰는 제품들이 월드 플러스 65, 월드 플러스 70 대용량 제품들이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65고 60, 아 70이고. 예. 이게 차이가 뭔가요? 일단 말 그대로 65, 70 작업 용량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들어봤을 때도 미세하게 요 제품은 1020g, 요 제품은 1060g으로 미세하게 좀 차이도 있고 작업 용량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구매해보니까 65랑 70이랑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70을 쓰시는 게 더 유리하겠더라고요. 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제품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지금 아파트 건설사 현장에서는 전문 사춤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내장, 뭐 미장, 조적 이런 현장에서는 대용량 제품을 좀 필히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월드 플러스 70 제품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제가 써봤는데 진짜 양이 많긴 많다. 예, 더군다나 대용량도 양도 양이지만은 자기 수화성, 불의 원인만 제거되면은 불이 꺼지는 약간 그런 자기 수화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좋은 폼이나 그냥 녹색이나 월드 폼은 그게 예, 있는 거죠? 그 제품은 이제 자기 수화성은 없고 약간 가연성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불이 붙으면은 불이 이제 좀 확산되는 그런 제품으로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요 제품을 많이 써야겠군요. 70을. 예, 아무래도 기능성 제품들이 네. 앞으로는 전문 현장이라든지 인터넷 현장에서는 더욱더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요즘에 좀 화재 관련 경각심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우려되고 고려하는 부분들이고 하니까. 자, 그리고 잘 들었는데 여기 폼펀드죠. 예, 맞습니다. 이거 기능적 설명해 주세요. 이거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폼펀드가 있고 일반 폼이 있고 이런데 이 기능이 따로 있어서 예, 폼펀드라고 얘기한 건가요? 일회형 우레탄 폼은 메인 용도는 이제 충진용 제품이지만은 이제 접착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이제 주력적으로 이제 월드폼 본드 이 제품이 이제 접착 용도로 쓰이기 위해서 저희가 생산하고 이제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스프레이 폼. 예, 예. 아, 써보니까 신세계던데 이거. 아, 예.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쉽게 말해가지고 요 제품은 이제 단열용 우레탄 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이액형으로 좀 쉽게 말해서 많은 뭐 작업 현장을 쏠 때는 이액형으로 발사기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하시는데 인테리어 현장이라든지 소작업을 좀 진행할 때는 이렇게 한 캔으로 좀 어느 정도 스프레이 형식으로 뿌릴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또 많이 쓰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산하고 있고 지금 이제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 써보니까 신세계예요. 근데 궁금한 게 예, 예.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열재를 쓰잖아요. 예. 같은 두께로 봤을 때 이게 성능이 어느 정도 나와요?
요 제품은 좀 피드법보다는 좀 더 결과가 좋고, 약간 압출 단열재랑 뭐 두께로 따졌을 때는 약간 거의 비슷하게 동등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 단열재 대용으로서도 괜찮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 제품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요 노즐을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폰건을 이용해서 저희 제품 월드 1호일건, 월드 2호일건, 그리고 월드 롱건까지 그 폰건으로 이 노즐을 장착하고 사용해야지 약간 스프레이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폼컨 머리가 크면 이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애먹었습니다. 없어서. 제가 이거 단열재 붙일 때 가장 많이 쓰는 폼 본드인데, 예, 예. 요거 물 뿌려야 돼요? 뿌리면은 훨씬 접착력이라든지 경화되고 하는 시간도 단축되고 좀 더 빠르게 접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폼은 물을 다 뿌려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쇼츠 만들 때 보니까 유레아 반응?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레탄 폼은 약간 습식 경화형, 어느 정도 수분을 머금고 경화되고 뭐 부풀어 오르고 셀이 어느 정도 경화가 되기 때문에 물을 뿌리는 게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 필수. 우레탄 폼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줬는데요. 네, 예.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딱 봤을 때 이해가 바로 가게끔 딱 설명을 정확히 해줄 수 있을까요? 아, 예. 일단 뭐 가장 쉽게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쉽게 말해가지고 범용으로 가장 쓸 수 있는 제품들이 저희 회사 월드폼, 좋은폼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 전문 작업자분들이 대용량으로 쓸 수 있는 제품들이 월드 플러스 65, 월드 플러스 70, 그리고 이제 난연성 제품 티탄 65, 월드 플러스 65 B2 제품, 그리고 이제 접착 용도로 쓸 수 있는 제품이 월드폼 본드, 그리고 월드 스피드폼, 예, 그리고 이제 단열 용도로 쓸 수 있는 제품이 이제 월드 스프레이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질 특성인 월드 소프트폼까지 그렇게 이제 생산 판매되고 있습니다. 소프트폼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 창호를 걸어놨잖아요. 이제 양옆으로 충전을 하려고 이거 소프트폼을 사려고 하는데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조사한테 이 폼을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좀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니까 직접 팀장님께서 오셨어요. 이거를 아, 예. 온 김에 그냥 가시면 안 된다고 최대한 정보 좀 드리고 가라고 제가 얘기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혹시나 좀 저희 뭐 좀 제품 사용 간에 저희 제품을 좀 구매를 희망하시거나 제품을 구매하는 대리점을 모르고 하면은 좀 아래 이제 좀 전화번호 나갈 거니까 이쪽으로 예, 연락 주시면은 저희 회사 쪽에서 바로 이제 대리점이나 그런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릴 겁니다. 겨울철 되면은 여기 뒤에 보면 사용 온도가 있더라고요. 이게. 예, 맞습니다. 이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캔 온도도 그렇고 이제 작업 온도도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일반 일회형 우레탄 폼은 요 캔 형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캔이 차갑거나 작업 온도가 너무 저온으로 떨어질 때는 가혹 조건으로 제대로 된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 환경 온도를 어느 정도 상온으로 맞춰 주거나, 그리고 추가로 그리고 이제 캔 온도를 어느 정도 상온에 맞춰서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저온으로 가혹 조건일 때 사용을 하게 되면은 폼도 제대로 안 나오고 폼도 이제 잔량이 많이 남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좀 어찌 보면 약간 손해가 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죠. 제가 써보니까 가스는 나오는데 제품이 예, 발사가 안 되든지 예, 예. 아니면 뿌렸을 때 액이 막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제대로 이제 분사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 쓰는 거고. 예. 저 밑에 가방 들고 오셨던데. 요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우레탄 폼 본 가방으로. 따뜻해요. 예, 따뜻합니다. 여기 커피도 그냥 먹고. 좋은데요. 예, 요 본 가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좀 영하의 뭐 작업 온도일 때, 그리고 날씨가 저온일 때 그런 환경에서는 작업할 때. 보통은 좀 돼지꼬리 히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뭐 통에다가 좀 돼지꼬리 히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폼을 데워서 쓰는 작업을 좀 많이 하시는데, 좀 제가 이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뭐 그런 사고 사례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돼지꼬리 히터가 직접적으로 이제 캔에 닿여 있다 보면은 터지거나 폭발하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좀 많이 좀 듣고 제가 또 눈을 보고 이렇게 좀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우레탄 폼을 좀 데울 수 있는 요 우레탄 보온 가방이 이렇게 좀 저희도 판매되고 있고 이제 출고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어디 가면 살 수 있는지 너무 탐나는데요, 이거. 이거 제거 할게요, 이거. 일단 요 하단에 이제 전화번호
한번 연락 주시면 저희가 대리점을 소개해서 예, 좀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은 여기다 데웠었으면은 따뜻해졌다요. 네 예, 맞습니다. 데웠었으면 이제 발포가 잘 되고 이런 거죠. 네, 예, 좀 더 이제 좀 사용할 때 좀 더 잘 나오고 잔량 없이 사용할 수가 있죠. 요 뒷면에 보시면은 이게 좀 작업 가능 온도 그리고 이제 적정 캔 온도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 작업 가능 온도는 저희가 뭐 영상 5도 이상 30도 이하 그리고 이제 캔 온도 같은 경우는 영상 10도 그리고 영상 30도 이하 약간 요 온도에서 쓰면 가장 좋다라고 일단 좀 말씀드릴 수 있죠. 저도 이때까지 폼을 썼을 때 이런 가방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흔들어 쓰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네. 제가 오늘 팀장님을 만나고 나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들고 가서 제가 이제 FM 시공대로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이제 안전하게 좀 우레탄 폼을 좀 사용해 쓰는 바람으로 이런 제품도 이렇게 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역시 제조사랑 연락이 돼야 된다. 그래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이제 제가 궁금한 걸 질문해볼게요. 네, 제가 지금 여기 쪽에 이제 폼을 쓸 건데요. 소프트 폼을 쓸 거예요. 네, 네. 소프트 폼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일단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회형 우레탄 폼 충진용 제품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보통 이렇게 좀 경화가 된 뒤에 이게 뭐 손으로 손가락으로 만지면은 이게 딱딱한 것도 아니고 이제 좀 물렁한 것도 아닌 약간 방향질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소프트 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성 말고 이제 연질 특성으로 누르게 되면은 좀 어느 정도 쿠션감이 있고 좀 눌렀을 때 뭐 손을 떼면은 다시 이제 복원되는 복원력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샘플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게 소프트 폼. 예, 맞습니다. 눌렀을 때 스펀지처럼 다시 복원력이 좀 뛰어나고요. 이게 어저께 제가 작업했던 일반 70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네, 예, 일반 제품이라고 보시면. 예, 일반 제품 70 위를 누르는데 이게 눌렀을 때 서걱서걱 거려요. 이게 맞죠? 네. 예, 예. 이게 눌렀을 때 이제 아무 복원이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일반 방향질 제품은 좀 그렇죠. 예. 그래서 창호에 이 제품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 제품을 예, 쓸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시스템 창호라든지 패시브 하우스나 그리고 목조 주택에 좀 이런 창호 쪽에는 이제 연질 폼으로 좀 많이 뭐 지금 국내 쪽에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목조 주택 같은 경우는 수분 영향으로 어느 정도 좀 유동이 또 있을 수가 있고 시스템 창호 같은 경우는 기계적인 행동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복원이 되고 저 힘을 받았을 때 플렉시한 약간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런 연질 폼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바꿨습니다. 제가 이제 창호는 예전에 이런 폼을 썼는데 이제 오늘 배워보니까 소프트 폼, 이 폼을 꼭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더군다나 이 제품은 이제 독일 난연 등급 DIN410이 이제 P2 등급까지 취득한 제품으로 뭐 자기 수화성 뿐만 아니고 이제 B2 난연 등급까지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궁금한 게 B2 난연이라 하는데 저희들이 그냥 B2 사면 난연인 건가요? 이게 뭔가요, B2가? 예, 쉽게 말해서 독일에서 취득하는 독일 난연 등급인데 예, 그게 이제 있고 없고 차이가 일반 제품들은 B3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제품들은 불이 붙으면은 계속 번집니다. 확산되고 예, 불의 원인이 제거돼도 계속 타오릅니다. 반면에 자기 수화성 그리고 B2 난연 등급에 있는 제품들은 이제 불이 붙었을 때 불의 원인만 제거되면은 스스로 이제 불이 꺼지는 자기 수화성까지 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쇼츠에 우레탄 폼에 물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쇼츠를 올린 적이 있는데 오신 김에 확실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예. 좀 우레탄 폼에 물을 왜 뿌려야 되는지 좀 쉽게 말해서 이걸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물을 뿌린 예, 컵 안에 이제 물을 뿌리고 이제 폼을 발포한 요 단면들을 보시면 되고. 이 제품은 물 안 뿌린 단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겉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기가 좀 맞닿다 보니까 실제 표면은 제대로 경화가 돼요. 근데 실제 내부는 어떨까? 자, 보시면은 자, 말이 아닙니다. 자, 반면에 자, 물을 뿌렸을 때는 이렇게 밀실하게 좀 셀 단면도가 깔끔하게 이렇게 좀 뭐 글라스 버블이라든지 공기 구멍 없이 제대로 단면도가 이렇게 보이는 반면에 자, 물을 안 뿌리게 되면은 셀 겉면은 멀쩡할지 몰라도 실제 내부는 예, 속빈 수수깡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셀도 제대로 경화 안 되고 그래서 후 작업할 때는 뭐 물을 뿌리고 작업을 하는 게 당연히 맞고 예, 선택이 아닌 필수. 예.
저희들이 공기 중에 수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표면만 보면 이렇게 잘 부풀 같은데 막상 이제 칼질을 해보면 이렇게 텅 빈 게 많거든요. 그래서 꼭 물을 뿌리셔야 돼요. 저희들 같은 경우 창호 같은 경우는 깊이가 좀 깊어요. 예, 예. 이걸 물 뿌리고 한 방에 다 뿌립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뿌려야 가장 좋아요? 일단 작업을 할 때는 우레탄 폼을 뭐 100T, 200T 정도 되는 그런 깊이나 넓이의 홈을 한 번에 충진을 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간격이나 좀 시간을 두고 뭐 원패스, 투패스, 쓰리패스 좀 나눠서 뭐 3에서 4cm 정도 채우고 또 그리고 어느 정도 물을 뿌리고 나서 경화된 뒤에 그리고 2P 작업, 그리고 3P 작업 이렇게 좀 연달아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그 시간 간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가이드라인 자체는 권유드리는 그 시간을 원피를 작업하고 물을 뿌리고 난 다음에 표면 경화를 좀 일으키고 투피를 진행하는 것을 저희가 좀 권유드립니다. 자, 지금 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예, 예. 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뭐 가장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는데 일단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 박스 안에는 좀 이렇게 보시면은 우레탄 폼 안전 수칙이라고 해서 몇 가지가 이렇게 적혀서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제품에는 다 들어가는 그러니까 일회용 타입 말고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시고 제품을 쓰시면은 훨씬 안전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레탄 폼 이게 터질 수도 있고 그러네. 혹시. 아무래도 이제 가스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뭐 화기라든지 그런 강한 충격에는 좀 위험하게 좀 그런 사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캔에 뭐 특징적인 게 나타나는가? 아무래도 이제 좀 높은 온도나 이제 강한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이게 바로 터질 수도 있긴 있어요. 캔이 찢어지면서.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은 좀 이게 캔이 약간 접혀 있는 약간 이런 부위 자체가 어떤 안전고리 역할을 좀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한 충격이 가해진 상태가 되면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고 여기에 접혀 있는 부분이 펴지면서 이렇게 충격을 좀 완화는 해주는데 그러면 충격이 가해진 유무를 약간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꿀팁인데요. 예, 만약에 이렇게 좀 부풀어 올랐다 쓰시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좀 보면은 조심해야겠죠. 제가 폼 쏠 때 작업복을 항상 많이 베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걸 입는 이유가 다 그것 때문인데 폼 묻었을 때 지우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우레탄 폼 전용 세척제가 있습니다. 월드 폼 클리너라고 이제 그 제품으로 이제 폼을 사용하고 난 뒤에 폼건을 씻거나 아니면 이제 폼이 묻은 약간 그런 벽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뿌려가지고 약간 세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폼이 경화된 다음에는 그걸 뿌려서 닦을 수는 없어요. 예. 초장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옷에 묻어도 바로 됩니까, 이게? 이제 닦을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세척제가 좀 아무래도 좀 강한 약간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그런 벽지 면이라든지 표면상 약간 좀 변색이라든지 그런 게 생길 수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으면 바로 닦아라. 예, 바로 세척제를 이용해서 닦으셔야지 관리를 좀 오래오래. 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민망스러운데 제 폼 이거 건이거든요. 보시면 좀 지저분하고 이런데 여기 폼이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이거 세척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앞전에 이제 폼을 밸브에서 분리했을 때 네. 폼을 제대로 세척이 안 되면은 그런 내용물들이 이제 밸브에 좀 남아 있다가 네. 다른 폼을 써온 결합을 해도 이렇게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또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버리고 다시 사는데 클리너 얼마 안 하죠? 그렇죠. 폼보다는 약간 싸는데 네. 그걸 좀 어느 정도 세척제를 사용하는 게 좀 생활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밸브 쪽에 이제 누적물이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되면은 폼을 장착하려고 하는데 이 왁구 자체가 결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결합이 된다고 해도 막 폼이 막 새어나오고 막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죠. 자, 오늘 영상 어떠세요? 저는 오늘 공부가 엄청 많이 된 것 같아요. 오늘 멀리서 영업팀장님이시죠? 네. 영업팀장님이 오셔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혹시 다음에도 한번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네, 뭐, 아니면 저희 이제 댓글에 뭐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 예 네, 언제든지 그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뭐 대표님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충분히 답변 드릴 수 있고 또 좋은 이런 내용을 또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뉴스 마음이 편한 게 말 너무 잘하세요. 제가 굳이 말을 많이 안 해도 너무 분위기가 좋았고 예. 그리고 많이 알려주셨고 오늘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나는 걸 하고 얼굴도 잘생기시고 말도 잘하셔서 예. 오늘 폼생폼사로 네. 마무리 폼생폼사로 마무리할까요? 예. 자 그러면 우리 마무리 짓고 끝내겠습니다. 월드폼! 폼생폼사!